네, 오늘부터 수도권 야구장에 백신 접종을 마친 야구 팬들이 입장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느껴보겠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잠실 야구장에 나가 있군요. 경기가 진행 중입니까? 네, 지금 현재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는 키움이 LG를 상대로 5회 말 현재 5-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시즌 막판 가을 야구 경장에 많은 관중들이 참석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수도권 실내 경기는 최대 수용 인원의 20%, 실외 경기는 30%까지만 입장할 수 있는데요. 2차 백신 접종 후 2주가 지났다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보여줘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안내를 숙지하지 못해 헛걸음하거나 모바일 증명서 설치법을 몰라 부랴부랴 안내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앱을 깔아야 되니까 그 앱을 까는 게 너무 힘들었어. 관중석에서 소리 지르며 응원하고 음식을 먹는 건 여전히 금지됩니다. 세 달 만에 홈 경기장을 찾은 수도권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반가움과 아쉬움이 교차했습니다.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포스트시즌 당연히 이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척돔에서는 좀 연극 보듯이 소극장에서 그냥 박수 소리만 들리는 게 좀 아쉽고요. 저희 팀이 또 응원가도 좋은 게 많고 근데 부를 수 없는 게 가장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